정도 봐요. 자, 이것도 덩굴 말린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? 자, 같은 맥락이야. 여튼 덩굴이 말라야 돼. 그래야지 그 다음 작업이 좀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열매, 이 열매 씨앗을 자 우리 동물들 쥐라든지 두더지가 씨를 먹지는 않겠지만 자 아무쪼록 이제 쥐라든지 개들이 이 씨앗을 먹으려고 겨울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참외 열매 자 요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자 인위적으로 밭 놓으면서 열매를 다 따내고 밭을 놓는 분도 계십니다. 왜? 쥐 피해를 좀 더 막아내려고 자시다. 자 한동을 더 봐요. 후작이겠죠. 후작 심을 계산이겠죠. 덩굴을 뒤로 다 밀었다. 후작을 심을 것 같은데. 자, 자, 여튼 뭐 각자의 방법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바짝만 하는 사진이겠죠. 그거를 좀 더 많이 찍어볼 예정입니다. 자, 이제는 거의 큰 흐름은 끝났습니다. 큰 흐름은 끝났어. 이대로. 자, 어떤 식으로 내년 준비를 하느냐,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좀 남겨볼게요. 자, 그냥 이제 이동 중에 사진을 찍을 예정이라서 좀 더 부족한 부분 많을 거지만, 그래도 또 이어갑니다. 이상입니다. 더 봅시다. 자, 여기가 농사를 잘 짓는 이제 지역이야. 그 지역에 하우스한 보고 가요. 여기도 배수로는 안 잡혔는데? 배수로는? 자, 아직 덩굴이 살아있죠. 자, 여기도 열처리는 했습니다. 열처리한 중입니다. 자, 이 동네도 거의 다 열처리를 했네요. 열처리를 해놓은 상태야. 제가 알기로 여기는 수단을 다 심을 거예요. 수단을. 자, 하우스 사이. 이게 하우스 안에도 보고 밖에도 봐야 돼요. 자, 시설도 한 번씩 보시고. 자, 시다. 저도 이제 기동량을 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동네에 이제 농사 잘 짓는 분이 계시다. 그런 건 다 듣고 있어요. 자, 여튼 여기도 지금, 이건 아예 뿌여서 안 보인다. 거의 다 열처리 했습니다. 거의 다. 이 동네 자체가 다 거의 다 했어. 자, 여기는 아직 덩굴이 괜찮아요. 그죠? 꽃도 들어오고. 여기는 일반 비닐이네, 일반 비닐. 일반 비닐에, 자, 아이고, 구멍이죠, 구멍. 자, 시설도 한 번씩 봐요, 시설도. 이게 괜찮네요.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, 지금 풍경이 어떻다.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. 자, 아무쪼록 참고하세요. 거진 밭 놓은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. 거진 다녀보면 흐름은 비슷해. 자, 앞으로 10일, 15일 뒤면 이제 수단을 많이 심어 놨을 겁니다. 그렇게 또 풍경이 바뀝니다. 자, 아무쪼록 참고하시고, 흘러 가세요. 이상입니다. 봐요. 자, 제가 근 차로 한 100m, 200m를 건너왔는데, 거의 다 밭을 놨어, 거의 다. 이 짝도 만났고 저 짝도 만났고 뭐 좀 특별한 게 없나 싶어서 제가 계속 관찰을 하는 중인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. 특별한 게 그냥 밭 낳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는 중이고 여기도 지금 따지면 밭을 놨어요. 놨는데 지금 덩굴이 아직 견디고 있는 거지. 지금 패드랑 저 천장은 닫았습니다. 자, 아직 이렇게 흘러가는 분도 계시고 자 제가 이 사운드만 좀 더 보완하면 되겠다. 이것도 괜찮다. 자 쓰다. 특별한 거 발견. 이게 지금 뭔지 알겠죠? 터널 비닐 덮어가지고 지금 열처리해 놓은 겁니다. 사진이 잘 보이나 모르겠다. 여기는 지금 중간에 모아서 비닐 덮어 놓은 거고 자 이게 열처리가 각양각색입니다. 각양각색이야. 자 근데 포인트는 결국은 열입니다. 열. 자 토양의 열을 어떻게 이제 잘 높여내겠느냐. 알다시피 열과 물 이게 다 개입을 해야 돼요. 아 여기도 이렇게 해놨다. 이게 아마 잘 좀 흐릿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세요. 이게 제가 걸으면서 찍으려고 하이 한정적이다. 자, 여튼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. 자, 쓰다. 이렇게 찍으면 근 1km를 찍을 수가 있어. 그래,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양해를 해주세요. 자, 한동 더 봐요. 자, 아이고. 색깔 나는 열매가 많으면, 자, 뿌리가 못 견디는 겁니다. 분명히 안 익었었는데 갑자기 익기 시작한다. 똑같아요. 뿌리가. 아따마. 힘들다 같은 맥락이에요. 자 시들죠. 시들어. 그나마 수염은 버티는데 자 근데 열매 색깔 난게 너무 많아. 우리 최대한 빨리 열매를 따요. 그러면
좀 더 버티지 않을까. 자, 요런 게 기준점이에요. 이 기준점을 이해를 해 내야 돼요. 그래야지 아, 좀 더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. 그렇게 뭐 온실이 심하진 않았다, 그죠? 자, 이해가 되죠. 이 재배로는 분명히 기준이 선명한 거예요. 자, 저 작은 색깔 안 나고 이 작은 색깔 잘 나고 참 신기하죠. 저것도 열매 양이야. 자, 열매 양을 아, 뿌리가 다 커버하지 못한다. TR율이 이럴 때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표현이에요. 그리고 이제 순의 양을 아, 줄여라. 이게 정말 중요한 맥락이에요, 이게. 자, 참고하세요. 자, 순의 양이 많은 집들은 그만큼 양수분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. 그래야지 아, 버텨냅니다. 자, 참고하세요. 어휴, 그래도 용하다. 잘 버텼네.